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닌자고 게임, 닌자고 머신의 변신 내기식입니다. 게임 방법은 혹시나 이게 스네이크 군단이 스네이크 지팡이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위기의 순간 닌자들 도와주세요. 장애물과 스네이크 군단의 공격을 피하면서 무적 변신이 되는 닌자고 머신을 타고 레이싱을 완주하면 스네이크 지팡이를 적에게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방향키는 장애물 피하기이고 A키는 점프, S키는 필살기입니다. 점프는 이제 뱀과 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레이싱 게임이 아니고 이게 필살기있고 점프있고 액션 게임인가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캐릭터 고를 수 있어요. 전에 했던 게임하고 마찬가지네요. 나오는 캐릭터들이 똑같아요. 이게 그럼 자카이 해보겠습니다. 얘가 주인공이겠죠. 네. 네, 뜨기가 나오고요. 레디 스타트. 길은 세 갈래 길이 있네요. 이게 이렇게 점프할 수 있고, 공격은 아직 필살기는 아직 못 써요. 필살기 쓰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전을 먹으면서 장애물을 피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위에 깜빡깜빡하네요. 이거 이 상태에서 S 눌러봅시다. 어떻게 되지? 뭐예요 이게? 무적이 돼요. 무적. 레벨업. 적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네요. 뱀을 떨구는구나. 제가 뱀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적들은 뛰어넘을 수 없다. 이거 배치가 점점 어디보지 보다. 뛰었는데 뛰는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무적 시간이 끝났구나.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체력 회복 같은 건 안 되나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연습을 좀 할 걸.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게임이. 참고로 지금 닌자고 주제곡이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번에 닌자고 주제곡 틀었더니 저작권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아쉽게도 삭제를 했습니다. 주제곡이 진짜 괜찮은데 아깝게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쉬운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다른 애들 골라볼게요. 얼음의 닌자 장. 얘는 어떨까? 그 전에 했던 게임에서 표창 날리던 걔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네. 저작권 뭐 다 똑같으니까 뭐. 아까 이렇게 돼서 죽었죠.
돌멩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 이게. 어. 필살기. 지금 위에 게이지 저거 잘 보면서 지금 딱 착지한 순간에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잠시 동안 안 돼요. 후딜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다른데 다른 줄로 어떻게 가지도 못하게 만드네. 와 어떻게 지나갈 틈을 만들어요 이게. 오, 오, 잘 피했어. 아, 이게 참. 적 자동차도 피할 수 있어. 이게 점프를 피할 수 있는데. 적 자동차는 점프를 피하는 게 안 된다. 근데 어려워요. 아. 이게 이번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가 봐. 이게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은 그 지도 스타트 볼 1회 해가지고 있는데요. 저게 볼까지 저게 게이지가 차야 이제 마지막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이번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가 봐요. 이건 성공해야 된다. 오! 오쌰. 오! 바위도 넣고, 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대. 오! 오오! 성공! 예. 얼음의 닌자를 깼어요. 아,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네요. 이게. 얼음으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타고 가는 엔딩이 나오네요. 이게. 아, 네네네. 예, 이렇게. 아, 다시 시도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아, 이게 게임 제목이. 네, 닌자고 머신의 변신 레이싱. 아, 게임 제목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긴 제목은 요즘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네, 아무튼 이런 제목의 게임을 해봤습니다. 닌자고 게임이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별꾸였습니다.